2장 한글 윈도의 기본 사용법. 자, 2장은요,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장으로서요, 한글 윈도우 7의 사용에 대한 다양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은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장이 있기 때문에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따라하면 익히기에도 좋고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작업 표시 줄이라든지 시작 메뉴, 뭐 윈도우 탐색기, 삭제, 이동, 복사, 휴지통 등등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탕화면 활용하기입니다. 자, 바탕화면은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이 바탕화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 아이콘의 기능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인데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에서는요, 윈도우즈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메뉴들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는요, 뭐 폴더라든지 바로가기, 기타 응용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는 곳이 되겠고요. 자, 보기 메뉴에서 이제 아이콘 크기 모양, 그 다음에 정렬 기준, 뭐 이름 순, 파일 형식 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현재 화면을 새로 고치는 새로 고침, 그리고 이제 해상도 조절, 가제 설정, 뭐 개인 설정 등 다양한 그 바탕 화면의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 설정 및 바로가기 아이콘인데요. 자, 프로그램 아이콘은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근데 이 아이콘을 삭제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새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폴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이나 또 다른 그런 폴더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의 모양과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 모양과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연결시켜주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숏컷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 폴더, 프린터 또는 디스크 드라이브, 바로가기 아이콘 그 자체에 대해서도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프로그램의 경로를 지정한 1KB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파일이에요. 그리고 확장자가 파일 LNK를 가진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름을 바꿔서요,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다른 폴더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같은 폴더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왼쪽 아래에 꺾인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아이콘 모양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어떤 뭐 드라이브나 파일이나 뭐 폴더에 대해서 다 바로가기 만들 수 있는데, 왼쪽 아래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은 바로가기 아이콘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하더라도요, 연결된 원본 프로그램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 다섯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프린트 아이콘에서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다른 위치의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작성이 됩니다. 드라이브나 프린트 아이콘에서 왼쪽,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다른 위치의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을 작성할 항목을요,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앤 드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해서 작성하는 방법, 또는 파일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나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에서 나타나는 메뉴에서요,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해서 작성하는 방법 등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탕화면 활용하기에서 시장 메뉴입니다. 자, 시장 메뉴는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이게 시장 메뉴가 되겠는데요. 작업 표시 줄 왼쪽에 있는 작은 원형의 단추입니다. 이걸 눌러서 나타나는 메뉴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글 윈도우에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실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 단추 누르면 오른쪽 위에 여기 보면 이제 로그온한 사용자 그 그림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뭐 계정 유형이나 이름, 그림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작 메뉴의 왼쪽 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목록이 있어요. 가장 여기 고정 메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여기다 고정을 시켜줄 수도 있고 해제를 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정 프로그램 밑에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에 이제 최근에 사용한 목록들이 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목록의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시작 메뉴에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 제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판이다. 이러면 최근에 제가 그림판을 썼다는 뜻이고요.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러면은 프로그램 점프 목록이라고 해서 이 그림판 안에서도 여러 개의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록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 이런 걸 누르면요. 내 컴퓨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작 메뉴의 프로그램 목록은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고요. 시작 메뉴의 오른쪽 여기 보면 문서, 사진, 음악, 뭐 최근 문서 등등 이런 메뉴가 또 표시가 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변경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작 메뉴 오른쪽에 보면 아래쪽이죠? 시스템 종류입니다. 여기는 사용자 전환이나 로그 오프, 뭐 로그 온, 절전, 이런 잠금 이런 등의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표시 줄및 시작 메뉴 속성 시작 메뉴 탭에서요. 이 시작 메뉴의 아이콘 메뉴 모양하고요. 동작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메뉴 두 번째입니다. 전원 단추 동작은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종료입니다. 시작해서 시스템 종료하면 컴퓨터가 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자 전환이나 로그 오프, 잠금, 다시 시작, 절전, 이런 것들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작업 표시 줄및 시작 메뉴 속성에서요, 시작 메뉴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에는요, 최근에 사용한 프로그램 목록 수, 이런 거 지정할 수가 있고요. 시작 메뉴에 표시하거나 작업 표시줄에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에 있습니다. 표시할 최근 프로그램 수, 요거는 이제 최대 30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점프 목록에 표시할 최근 항목 수, 요거 이제 최대 60개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50개, 요거는 이제 30개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 메뉴에서 표시되는 링크, 뭐 메뉴로 연결할 것인지, 연결로 할 것인지, 표시 안 함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작 메뉴에서 표시되는 항목을 검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모든 프로그램입니다. 내 컴퓨터에 설치된 전체 프로그램 목록 이런 거 보여주고요.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거나요,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폴더 이름이 C 드라이브에 유저 밑에 사용자 계정명 밑에 도큐먼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로 로그온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사용자 계정명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윈도우에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파일이 저장되는 개인 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사용자 계정이 5명일 경우는 이제 문서 폴더가 이제 그 수만큼 5개 지정이 됩니다. 사진과 음악 및 게임인데요. 이것은 사진이나 음악, 게임 프로그램의 폴더가 이제 라이브러리 밑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컴퓨터죠. 자, 컴퓨터에 연결된 디스크 드라이브 및 기타 하드웨어를 표시합니다. 로컬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 뭐 DVD, USB 드라이브, 뭐 이동식 디스크, 네트워크, 뭐 이런 드라이브를 표시하는 장치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라는 아이콘 자체를 바탕화면에 표시하려면요. 시작 메뉴의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의 바탕화면에 표시해주면 바탕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어판입니다. 제어판은 이제 내 컴퓨터의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4장의 제어판에서야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치 및 프린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내 컴퓨터의 하드웨어 장치나 프린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고 드라이브 업데이트 뭐 삭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웹문서라든지 전자메일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자, 웹 검색할 때웹 브라우저가 필요하죠. 이럴 때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겠다라고 지정하는 항목이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말 및 지원입니다. 윈도우즈의 도움말 항목 이런 것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문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에서요. 최근에 열었던 문서 표시 이걸 선택하게 되면 최근에 작업한 문서 목록이 최대 15개까지 등록이 되고요. 항목을 클릭해서 문서를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문서 목록에서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요, 이건 이제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입니다. 실행은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찾아보기 눌러서 파일명을 선택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창에서요, 한번 실행해 목록은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내림단추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여기 찾아보기 눌러서 선택할 수가 있고,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CMD라고 해주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이 실행이 되고요. 이때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다시 돌아오려면 EXIT 이렇게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해주면 돌아오게 됩니다. 윈도우 창으로요. 이렇게 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실행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의 모든 파일이나 폴더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색하는 항목이에요. 프로그램의 이름을 입력해도 되고요. 그 파일에 들어있는 단어나 구 이런 거 입력해서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한 다음에 이제 곧바로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작 메뉴의 프로그램 등록 및 제거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요, 자동적으로 이제 모든 프로그램 항목에 등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시작 메뉴 왼쪽 위에 고정 프로그램 목록으로 등록을 하려면요, 그 등록하려는 폴더나 파일을요, 드래그 앤 드롭, 시작 단추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면 등록이 되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10개가 표시가 되는데, 이건 이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의 개수는요. 그리고 이제 이 여러 번 프로그램의 목록을요, 변경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10개가 넘었다 그래도 항상 고정시켜 주려면, 고정하려는 항목에서요, 바로가기 메뉴에 보면 시작 메뉴에 고정 눌러주면 되고요. 제거하려면 반대로 제거하려면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 목록에서 제거 이렇게 해주면 제거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작업 표시줄입니다. 아주 작업 표시줄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은 기본적으로 화면 하단에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시작 단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른 실행 도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목록, 그다음에 입력 도구 모음, 알림 영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는요, 실행할 프로그램의 목록을 클릭해서 곧바로 전환이 돼요.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이 있는데, 여기 색깔이 이렇게 오목한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실행 중인 목록이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곧바로 프로그램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알림 영역에서는요, 뭐 시간이나 날짜, 인쇄 상황, 뭐 볼륨 이런 것들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작업 표시줄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아래 있지만 상하 좌우
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 단추 꾹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상하 좌우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 크기는 화면의 2분의 1 정도, 약 50%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 뭐, 작업 표시 줄 잠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작업 표시 줄및 시작 메뉴 속성에서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 줄및 시작 메뉴 속성에서 각종 속성들을 변경해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업 표시 줄 탭에 보시면은요, 작업 표시 줄 잠금뿐만 아니라요, 뭐 작업 표시 줄의 자동 숨기기, 그다음에 뭐 아이콘 표시, 뭐 화면에서 작업 표시 줄 위치 이런 것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점프 목록이 있는데요. 점프 목록이라는 것은요, 작업 표시 줄의 실행 프로그램에 바로가기 메뉴 누르면은요, 최근에 사용했던 목록이 최대 60개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점프 목록에 실행하는 방법은요, 시작 단추 눌러서 왼쪽에 자주 실행하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선택해도 되고요. 작업 표시 줄에서 실행한 목록의 오른쪽 단추 눌러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림 영역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요, 작업 표시 줄에 표시할 아이콘을 선택해서요, 아이콘 및뭐 알림 표시, 아이콘 및 알림 숨기기, 알림만 동작 표시 이런 동작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표시 줄및 시작 메뉴 속성에 나오는 작업 표시 줄 항목입니다. 첫 번째요, 작업 표시 줄 잠금인데요. 이것은 다 작업 표시 줄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잠금하는 기능입니다. 작업 표시 줄에 나타난 그 도구 모음의 위치나 크기 이런 것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작업 표시 줄 자동 숨기기입니다. 작업 표시 줄을 바탕화면에서 숨겨주는 기능인데요. 마우스를 작업 표시 줄 위치에 갖다 대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 줄 자동 숨기기가 되어 있으면요, 화면을 좀 넓게 쓰는 기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아이콘 표시죠. 아이콘을 작업 표시 줄에 있는 아이콘을 작게 표시하는 방법이게 되겠고요.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 줄 위치. 자, 화면에서 작업 표시 줄 위치는 기본적으로 아래에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위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 줄 단추인데요. 항상 단추 하나로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작업 표시 줄이 꽉 차면 단추 하나로 표시할 것인가, 단추 하나로 표시 안 함, 이렇게 세개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영역이 있죠. 여기는 이제 알림 영역에 표시할 아이콘과 알림을 사용자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로픽으로 바탕화면 미리 보기입니다. 작업 표시 줄 끝에 보면 바탕화면 보기라는 조그만 단추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바탕화면이 일시적으로요, 미리 보기 형태로 보일 건데요. 이걸 표시할 것이냐라는 여부입니다. 에어로라는 기능이 윈도우즈 7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에어로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탕화면 보기 단추가 표시되는 게 있고요. 에어로 스냅, 그러면은 창에 제목 표시줄을 움직여서요, 화면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50% 크기로 차지하게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로 쉐이크, 그러면 이제 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 표시줄에서 마우스로 흔들어 주세요. 쉐이크가 흔드는 거니까. 흔들면 그 창을 제외하고 모든 창이 최소화하고요. 다시 흔들면 이전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에어로 스냅이나 에어로 쉐이크 이런 기능이 실행되지 않으면요, 제어판에 보면 접근성 센터에서 마우스를 관리하기 쉽게 설정해서 화면 가장자리로 이동할 때 창이 자동으로 배열되지 않도록 방지,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체크 해제합니다. 자, 알림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숨겨진 아이콘 표시할 것인가, 시계 바탕화면 보기 있습니다. 자, 입력 도구죠. 여기는 이제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IME 입력 도구 버전이 이제 2010, 그다음에 두 번째 환영 전환, 한자 변환, 확장 입력기, 입력 도구 도움말, 그다음에 복원이나 뭐 최소화 옵션, 이렇게 작업 표시 영역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의 도구 모음에 보면은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주소에서부터 새 도구 모음까지, 주소 같은 경우는 주소를 입력해서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링크는 즐겨찾기의 링크로요, 웹페이지로 이동하거나 URL을 추가한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태블릿 PC 입력판인데요. 태블릿 PC의 입력판 창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바탕화면을 표시하는 도구, 뭐 입력 도구 모음,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새로운 도구를 표시하는 도구는 새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컴퓨터 및 윈도우즈 탐색기입니다. 자, 컴퓨터는요. 내 컴퓨터의 어떤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나 파일 또는 폴더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의 속성창은요. 제어판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내 컴퓨터 위치에서요. 내 컴퓨터 아이콘의 열기, 그다음에 뭐 이름 변경, 뭐 포맷, 바로가기 만들기, 복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요. 바탕화면의 컴퓨터 아이콘에서 바로가기 메뉴에 열기 해도 되고요. 윈도우 로고키하고 E키 눌러주셔도 되고 시작에 컴퓨터를 클릭해도 이 컴퓨터 창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요 항목 알아두세요. 컴퓨터, 내 컴퓨터의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속성 누르면요. 일반 탭과 도구 탭 요거 두 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일반 탭 보면 여기가 일반 탭이에요. 일반 탭에는 디스크의 종류, 뭐 로컬 디스크냐, 뭐 USB냐 이렇게 디스크 종류 나올 것이고요. 파일 시스템,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 종류 알 수가 있고요. 사용 중인 공간, 사용 가능한 공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스크 정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도구 탭에 보면 여기는 이제 오류 검사하는 지금 검사, 조각 모음, 백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에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 탭에는 정리, 디스크 정리라고 해서요. 디스크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게 이제 디스크 정리예요. 나머지 뭐 검사, 조각 모음, 백업 이건 다 도구 탭에 있다. 그래서 일반의 정리, 일반의 정리, 디스크 정리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진 다 도구 탭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탐색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윈도우에서 탐색기 많이 쓸 건데요. 왼쪽에는 이렇게 폴더 창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폴더를 선택했을 때 하위 목록들이 이제 트리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탐색기를 통해서요. 이렇게 파일을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이 되겠고요. 이 파일 메뉴에는요.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만들기, 삭제, 이름 바꾸기, 속성, 닫기가 있고요. 편집 메뉴에 뭐 실행 취소, 잘라내기, 이동할 때 하는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모두 선택, 선택 영역 반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메뉴에 여기 이름 바꾸기 있다라는 게 몇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느 항목에 어떤 것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윈도우즈 탐색기 열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서 윈도우즈 탐색기 클릭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행에서요. EXPLORER 이렇게 이게 이제 윈도우 탐색기 실행 파일명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탕화면이나 뭐 윈도우 탐색기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으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에요. 요거에 있으면 요것을 더블클릭해서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숫자 키패드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엔 NUMROCK 넘버락이라는 키가 있는 부분을 숫자 키패드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이용해서 폴더의 목록을 빠르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별기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르면요. 현재 폴더의 하위의 모든 폴더가 다 표시가 돼요.
네, C 드라이브 누르면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모든 폴더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더하기는요, 현재 폴더에 있는 하위 폴더가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더에 하위 폴더가 있다라는 표시가 플러스고요. 그거 누르면 이제 마이너스 빼기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빼기 기호는요, 현재 폴더가 확장되었다, 표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빼기 기호 누르면 다시 더하기 기호가 돼서요, 축소되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이렇게 생긴 키보드가 있어요. 엔터, 보통 엔터 위에 키에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폴더의 상위 폴더, 하위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키가 이제 백스페이스 키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키보드에서 이 방향키예요. 백스페이스와 다르게 방향키가 있어요. 상하좌우 방향키가 있는데, 자, 왼쪽 방향키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한 폴더에 하위 폴더가 보이면 닫고요. 하위 폴더가 만약에 닫힌 상태다 그러면 상위 폴더로 이제 선택을 해주는 그런 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오른쪽 방향키가 있는데, 이거는 탐색기에서 선택한 폴더에 하위 폴더를 열고요. 그다음에 하위 폴더가 열려진 상태면 하위 폴더로 선택을 합니다. 왼쪽 방향키는 이제 위로 가는 거고요. 오른쪽 방향키는 이제 밑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아이콘 보기 형식입니다. 자, 윈도우즈에서요, 폴더와 그다음에 그 파일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기 메뉴에서 선택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기 항목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아주 큰 아이콘, 그다음에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간단히, 자세히, 나란히, 내용, 미리 보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큰 아이콘, 아주 모양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아주 큰 아이콘이에요. 그다음에 큰 아이콘 있죠. 아이콘이 이제 모양이 이제 아주 큰 아이콘보다는 작게 표시가 되고요. 이게 이제 보통 아이콘이에요. 중간 크기 아이콘이에요. 폴더나 파일명이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아이콘이죠. 이거는 아이콘이 이제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세로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폴더나 파일명은 이제 옆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간단히 하고 자세히를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요. 간단히는 이제 목록이라고도 표시를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세로로 표시가 되고요. 폴더 이름 옆에 표시가 되고 세로로 꽉 채워지면 이제 이게 이제 다시 가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세로로 다 했다가 여기가 꽉 차면 오른쪽으로 가로로 표시가 되고요. 폴더에 파일이 많고 목록에 이제 그래서 파일 이름을 검색할 때 그럴 때 해주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자세히가 있는데요. 자세히 같은 경우는 하나씩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제 파일 이름, 뭐 수정한 날짜, 어떤 유형인가, 뭐 사진일 경우는 사진 찍은 날짜, 디스크다 그러면은 디스크 전체 크기,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항목에서 표시되는 것, 되지 않는 것,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란히 보기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아이콘하고 이제 크기가 같은데요. 폴더나 파일명이 이제 옆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 형식 보기가 있고요.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이나 폴더명, 유형, 크기, 뭐 만드니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이콘 정렬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름 순 가나다이냐, ABC냐. 가나다 숫자의 문자일 경우는 가나다고 영문일 경우는 ABC 순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그거의 반대로 나타나게 되죠. 역순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이름 이렇게 항목을 클릭해주면 가나다나 그 역순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한 날짜로 될 수도 있고요. 유형, 파일 형식입니다. 크기,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이런 순서대로 아이콘 그 정렬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이나 폴더 내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요, 표시할 이름이나 뭐
수정할 날짜, 유형, 크기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표시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세부 정보 선택이에요. 이건 이제 보기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표시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스 탐색기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이제 도구 메뉴 있습니다. 도구 메뉴에서는요, 여기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또는 끊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기화 센터 열기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폴더 옵션입니다. 자, 폴더 옵션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도구 메뉴에 있습니다.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 탭하고 보기 탭두 개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 탭에는 여기 보면 같은 창에서 열 거냐, 새 창에서 열 거냐, 또는 이제 마우스 클릭해서 한번 클릭해서 열 것인가, 두번 클릭해서 열 것인가, 폴더 창을 모든 폴더 창을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으로 현재 폴더를 확장할 것인가, 이렇게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버튼이 둘 중에 하나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선택을 다할 수도 있고요. 안할 수도 있다는 체크박스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다이 보기 메뉴에, 보기 탭에 있는데요. 보기 탭에서는 이제, 여기 뭐, 모든 폴더에 적용할 것인가, 모든 폴더를 원래대로 할 것인가 라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박스니까 온, 오프죠. 한번 선택하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취소가 되는 건데, 많이 나오는 항목이요. 메뉴 항목 같은 거 표시할 것인가, 드라이브 문자 표시할 것인가, 숨김할 표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소 또는 제목 표시줄에 전체 경로를 표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명 보일 것인가, 숨기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선택하는 항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보기 메뉴에 많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세 가지, 네 가지 항목이죠. 요거 있다라고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탭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이나 내용을 검색할 때 있죠. 검색 대상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